차는 지금 연식은 19년식에 40만 킬로라 다시 영업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넘버는 분리를 해서 넘버는 이제 별도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. 차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나갑니다. 거 20층, 20호 하시면 20층, 20호요? 네, 엘리베이터 타시고 네. 대표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.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. 네. 자, 여러분, 자, 1.2톤 카고 차량입니다. 자, 영업용 넘버가 달려있죠. 자,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에 저희 디젤 트럭에서 차하고 넘버하고 같이 구매를 하셨습니다. 자, 그 당시에는 주행거리가 좀 짧았었는데 현재는 주행거리가 40만 킬로입니다. 일 진짜 되게 열심히 하셨고 이번에는 차하고 넘버 같이 이제 정리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. 차는 지금 연식은 19년식에 40만 킬로라 다시 영업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넘버는 분리를 해서 넘버는 이제 별도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. 차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나갑니다. 그래서 저희가 뭐 상사로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차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그게 판매도 할 거고 많은 경우에는 수출로도 이렇게 나갈 겁니다. 자, 그래도 혹시 저렴한 차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차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입니다. 현재는 좀 사용감이 있지만 이렇게 용품들도 다 있고요. 외관은 보호박스 양쪽으로 있네요. 근데 주행거리 40만 킬로 치고는 완전히 깔끔합니다. 짜라짜라짠. 자, 그 당시에 이게 좀 옵션이 좀 좋은 거라 이렇게 순정으로 하이패스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. 후방 카메라와 운행 기록기도 당연히 다 있고요. 자, 요거 일단은 매입 확정입니다. 자, 영업용 넘버, 그 다음에 1.2톤, 19년에 40만 킬로 탔습니다. 혹시 뭐 저렴한 차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1.2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거 매입하는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